51 부등식 AX는 B보다 크다 해. 이거는 이제 양변을 X의 개수로 나누는 거야. X의 개수로. 그럼 좌변은 X가 되고 우변은 A분의 B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양수면은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어. 그러니까 오른쪽이 크다고. 근데 만일에 음수면은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바뀐다. 요거는 이제 1번, 2번은 고등학교 문제에서는 안 나고 이제 3번이 중요해. 3번. A가 0이다. 만일에. 야, A가 0이 되면, 야, A가 0이 돼버리면은 양변을 A로 나눌 수가 없어. 0으로는 못 나눠. 그 0이 되면 어떻게 돼? 0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지. 0이 돼버리고 그냥.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0은 B보다 크다야. 자, 그럼 만일에 B가 0이든지 0보다 커버리면 해가 없겠지, 그치? 0보다, 0이 B보다 커야 되는데. 그 다음에 만약 B가 0보다 작으면 해는 모든 실수가 되겠지. 그치? 왜냐면 B가 0보다 작으니까. B가 0보다 작으니까. 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해가 없게 되는 거고, B가 0보다 작으면 해는 모든 실수가 된다. 요걸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고. 문제 보자. 152번. 다음 부등식을 풀어. 이거 워밍업 문제, 워밍. 이제 부등식 풀 때, 요 이제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을 좌변, 오른쪽 우변이라고 그러고, 좌변에는 X가 있어야 되고, 우변에는 상수가 들어가야 돼, 상수. 따라서, 요 2를 이항시키는 거야. 2를 이항시키면 좌변은 3X가 되고, 우변 2가 넘어가면 빼기가 되지. 6이 된다고. 그 다음에는 X의 개수로 나눠. X의 개수. 그러면 좌변 X가 되고 우변은 2가 되지. 그래서 X는 2보다 작다. 이게 이제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야. 가로 2번. 3X 빼기는 X 플러스 4보다 크다. 그럼 요거 2항. 그럼 3X에서 X 빼지. 그럼 2X.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항. 그럼 플러스 2가 되지. 6이 된다고 6. 이렇게 되지. 그다음 X의 개수로 나눠. X의 개수 나누면 여기는 X가 좌변 X가 되고 우변은 3이 되고 부등호 방향 안 바뀌지. X는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온다. 가로 3번. 이 문제는 괄호 문제야. 괄호. 그러니까 3을 곱하는 거야. 이제 분배 법칙. 3을 짠, 짠 곱한다고. 그러면은 3X 마이너스 12 우변은 X 플러스 2. 그 다음엔 2항이지. 요 X 2항 시켜. 그럼 3X에서 X 빼지. 그 2X. 2X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가 넘어가. 그럼 플러스 12가 되지. 플러스 12. 그러면 14가 되네, 14. 근데 양변을 2로 나누는 거지, X의 개수로. X의 개수로 나누면은 좌변은 X가 되고, 우변은 7이 되고,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뀐다. X는 7보다 작다. 가로 4번. 이 문제는 저기 분수 문제, 분수. 그러면은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준 거예요. 4니까 4를 곱하는 거예요, 4. 몇 군데? 몇 군데냐면 3군데지, 3군데. 요따가 곱하고 빼기, 요따가 곱하고 는 1보다 애들 요따가 안 곱해 4를. 야, 요따 왜안 곱하냐? 그러니까 분수가 아니래. 분수가 아니라도 다 곱해야 돼. 그러니까 세 군데다 곱해야 돼. 4, 4, 4. 근데 요 4를 곱할 때 조심할 게 있다. 뭐냐? 지금 이 분자가 다항식이잖아. 2x 빼기 7. 항이 두 개지. 다항식이라고. 그러면은 곱할 때에다 가로 쳐야 돼. 가로 치고 해야 돼. 자, 이제 약분하자. 약분 짠짠 하면 3만 남지. 3x. 3x. 그 다음에 요거 4는 이것도 마찬가지. 근데 이제 없어지는데 여기 빼기가 있고 가로 쳐야 돼. 가로 치고 2x 빼기 7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4 곱하면은 4.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가로 풀어줘야 되지. 그러면 3x 빼기 2x 더하기 7은 4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동료한 계산. 3x 빼기 2x. 3x 빼기 2x면 x 되는 거지, x. x가 되고, 그 다음에 7 2항. 그러면 4 빼기 7이지. 마이너스 3.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 그럼 요 문제에서는 요거, 분자가 다항식일 때 가로치고 곱해야 된다는 거. 가로치고, 요 핵심. 핵심. 그 다음 요따가도 4 곱해야 된다는 거. 요따 애들 많이 안 곱해. 그 다음 문제 보자. 3분의 2x 더하기 1은 6분의 1 마이너스 x보다 작다. 그러면 이거는 또 저기 그 분모가 3하고 6이니까 3하고 6의 최소 공배수 6을 곱하는 거야. 몇 군데? 하나, 둘, 셋. 세 군데다 곱해. 세 군데. 아, 그다음 이제 그러면 이제 학생들 틀리는 건 어떻게 틀리냐? 야, 여기다 1에다가 안 곱해. 왜안 곱하냐니까 분수가 아니래. 분수 아닌데도 곱해야 돼. 두 번째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애들 마냥 여기다가 가로 쳐야 돼. 가로. 분자잖아. 분자가 이제 다항식이잖아. 1 빼기에서 항이 두 개라고. 근데 곱하기 6을 하고, 그러니까 6을 하고, 6, 세 군데다 곱한다. 그럼 약분하면은 2지 2. 2 곱하기 2니까 4x.
더하기 6 곱하기 되니까 6. 여기는 없어지네. 그럼 1-x 이거 가로 안 쳐도 되겠다. 뭐 어차피 1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2항. 2항 하면은 4x 더하기 x가 되지. 그 5x. 6 2항 시키면은 1 빼기 6이지. 마이너스 5. 그 양변 5로 나눠. 그럼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워밍업이다. 그 다음 문제. 153번. 다음 연립부등식을 풀어라. 이것도 이제 중학교 때 했던 거 다시 한번 보자. 연립부등식 풀어라. 그러면 각각의 부등식을 다 풀어야 돼. 요것도 풀고, 겹치는 부분이 연립부등식의 해야. 그럼 먼저 이것부터 풀자, 이거. 이거 쉽네. 2를 2항 시키면 되지, 2. 2 2항 시키면은 x는 빼기가 되지. 3보다 작거나 같다. 두 번째, 요놈. 야, 요놈은 요 4를 2항 시켜. 4 2항 시키면은 2x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 그 다음 2로 나눠. 그럼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야, 그러면 요거 두 개 이제 수직선에 그리지. 그 수직선에 그리면은, 수직선. 그점두개 찍고, 작은 게 왼쪽, 오른, 큰게 오른쪽이야. 그럼 여기 이제 마이너스 2가 작잖아. 3보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왼쪽에 쓰는 거고, 3을 오른쪽에서.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크니까 등호가 없지. 등호가 안 들어가니까 뻥 뚫어놓고 위로 올라가서 크니까 오른쪽. 오른쪽. 그 다음에, 이거는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등호가 들어가니까 7하고 위로 올라가서 왼쪽. 그러면은 겹치는 부분 여기지. 여기 해가 되는 거 연립부등식의 해. 여기는 뭐가 되냐?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 이게 답이 되는 거. 그다음 가로 2번. 이것도 요거 이제 풀고 아 이거 풀자 이거. 이거 풀면은 마이너스 1을 2항. 여기는 2x가 되고 2항 시키면은 플러스 1이 돼, 6이 되는 6. 그다음에 2로 나눠. 그럼 x는 3보다 크다. 두 번째. 여기서는 x를 2항 시켜. x 2항 시키면은 마이너스 2x 빼면 마이너스 3x 되고. 근데 여기서는 2가 넘어가야겠지. 2 넘어가면 마이너스 4에서 2를 빼지. 그럼 마이너스 6. 그다음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x의 개수로 나누는 거야. 마이너스 3. 그러면은 좌변은 x가 되고 우변은 플러스 2. 중요한 거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아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요거. 부등호만 바뀐다는 거. 그러면 요거를 이제 수직선에 그리는 거야. 그래서 겹치는 부분을 찾아야지. 겹치는 부분. 자, 점이 두 개가 필요하겠네. 작은 게 왼쪽.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온 게 2하고 3이니까 작은 게 2가 돼. 왼쪽에 쓰는 거고 큰걸 오른쪽에 쓰는 거야. 그럼 x는 2보다 크다. 그러면 등호가 없네. 그럼 뻥 뚫어놓고 오른쪽. x는 3보다 크다네, 이것도. 3보다 크다. 그러면은 등호 안 들어가 뻥 뚫어놓고 위로 올라와서 크니까 오른쪽. 그럼 공통 겹치는 부분 여기네. 그 뭐가 되냐? x는 3보다 크다. 이게 답이 되겠다. 그다음 가로 3번. 8x 빼기 5, 10x 더하기 1, 2 더하기 6x, 3x 더하기 8. 이거 2항. 2항. 2항 하면은 8x에서 10x 빼니까 마이너스 2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5 2항 하면 플러스 5가 되지. 그럼 1 더하기 5니까 6. 근데 양변을 이제 x의 개수로 나누지. 그러면 이제 좌변은 x가 되고 우변은 마이너스 3이 되고 중요한 거 부등호 방향 바뀌지. 요거 포인트 부등호 방향 바뀐다는 거. 자, 두 번째 이거 풀자. 그러면 요거 3x 2항 시켜. 그럼 6x에서 3x 빼면은 3x. 그 다음에 2 2항 하면은 8에서 2 빼지 6. 양변을 3으로 나누지. 3, 3. 그럼 x는 2보다 작다. 그럼 나왔네. 요거 두 개를 수직선에다가 이제 나타내는 거야. 겹치는 부분 찾는 거지. 겹치는 부분. 그럼 수직선 그리고, 자, 점이 두 개가 필요하네. 작은 게 왼쪽, 큰게 오른쪽. 마이너스 3이랑 2가 있으면은 마이너스 3이 작잖아. 왼쪽에 쓰고 2를 오른쪽에 쓰는 거야. 그러면 3보다 크나 같다. 야, 등호가 있잖아. 등호가. 등호가 있으니까 7에. 위로 올라가서 크니까 오른쪽. 그 다음, 요건 x는 2보다 작다. 등호가 없지? 그러면 뻥 뚫어놓고 위로 올라가서 작으니까 왼쪽. 그 겹치는 부분 여기네. 따라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다. 가로 4번. 마이너스 3, 2x 플러스 1, 5보다 작거나 같다. 이건 어떻게 하냐? 이게 원래 이제 A, B, C 유형인데, 그러면은,
뭐요 a는 ab, bc. 야, 부등식에서는 ac에 이거 합쓰면 안 돼. a랑 c는 식 만들면 안 돼. 부등식은 방정식은 되지. 근데 부등식 이거 쓰면 안 돼. 그 요렇게 놓고 푸는 문제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 양 끝에가 x가 없잖아. 양 끝에 x 없으면은 이렇게 풀 필요가 없어. 바로 그냥 이항이야, 이항. 이항. 그래서 2x 더하기, 양 끝에가 저기 x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데, 야, 여기 만약에 5x 플러스 3이다. 뭐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x가 있으면 안 돼. x가 없다. 그럼 바로 이항. 요 플러스 1을 이항. 이항할 때 왼쪽, 오른쪽 다 보내야 돼. 그럼 어떻게 되냐? 빼기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4가 돼. 여긴 2x가 되고. 여기 4가 되겠지, 4. 그 다음에는 양변을 2로 나눠. 2로 나눠. 여기도 2로 나눠. 여기도 2로 나눠. 그러면 이제 x의 범위가 나오겠지. 그럼 여기는 가운데 x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고, 2가 되겠지.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온다. 아, 쉽게 나오지. 열심히 하자.